한 트랙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좋습니다. 저는 사실 항상 댄스곡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앨범에서는 머문다라는 발라드곡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고 예.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뭐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 이런 것보단 그냥 듣고 너무 좋았어요. 처음에 데모곡부터 너무나 좋았고 이 곡을 언젠간 꼭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네, 저는 걸리버라는 곡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. 예. 네, 뭔가 려욱과 많은 멤버들이 함께한 그런 곡이 아닐까. 왜요? 왜요? 네, 보컬은 저 혼자 했고요. 예. 뭐 이특 씨, 은혁 씨, 신동 씨, 동희 씨까지 랩을 해가지고 은혁 씨가 작사한 곡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사실 굉장히 그 뭔가 저희 슈퍼주니어를 떠올렸을 때 지금 굉장히 저희가 큰 그룹이잖아요. 그 예. 규모가 어떤 좀 멤버 수도 많고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보고자 해서 걸리버라는 걸리버. 예. 어떤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멤버들이 너무 잘 불러줘서 노래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이번 트랙에 너로부터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이 노래는 저희 팬 엘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서 예. 절대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이번에 타이틀곡과 그리고 커플곡으로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께 또 추억이 있는 노래인데 언젠가는이라는 곡을 저희가 예. 저희만의 스타일로서 이렇게 또 이번에 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또 부른 또 언젠가는을 들으시면서 예. 또 많은 추억이 있으시기를 네,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시기를 하는 뭐 작은 바람입니다. 네. 아 예. 네. 저는 락스타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네. 신나고 또 요즘 그 저희 또래 이제 그 친구들이 들으면 굉장히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신나는 곡인데 녹음할 때도 너무 신나게 했던 곡이라서 예.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좀 애착이 좀 가는 곡이에요. 저는 달콤 씁쓸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. 려욱 씨와 규현 씨와 예성 씨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네 명이 부른 곡인데요. 멜로디는 되게 달콤하면서도 가사는 되게 좀 사랑에 대해 아프고 씁쓸한 그런 가사를 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뭔가 순서대로 한국식을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여러분 얘기하셔도 예, 돼요. 한국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. 다 하셔도 됩니다. 아닙니다. 전 그래도 나우라는 곡을 예, 선택을 하겠습니다. 이 곡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 곡이고요. 예. 예.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어떤 노래가 남았죠? 사실 10곡이 다 좋은데요. 예. 저는 뭐 멤버들이 얘기한 노래도 좋고 얘기 안 했던 노래 중에는 또 빠삐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예. 이 빠삐용이라는 노래가 이제 불어로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. 예. 어떤 뭐 나비처럼 상처를 씻고 훌훌 날아가라는 뜻의 어떤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가사가 담겨 있는 노래거든요. 네,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. 헤어지는 날이라는 노래인데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 창현 형이 만들어주신 노래고 제목이 헤어지는 날이에요. 예. 예. 저도 헤어져봤던 추억이 있던 사람이고요. 예. 조만간 기자분들이랑도 또 헤어져야 되고 또 이제 카메라맨 분들이랑도 헤어져야 되고 어쨌든 오늘도 또 헤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저는 이런 노래가 참 좋아요. 알겠습니다.